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은요 다육홀릭님께서 방송하신 매니아분의 창을 제가 드디어 한번 전화 주문을 넣어서 받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언박싱이에요. 항상 농장에서 받아봤는데요. 예, 첫 번째 친구는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이요. 예, 참고로 두 친구 다 5천 원에 매니아분이 키우신 걸 직접 이렇게 제가 받아보게 됐습니다. 아, 예, 휴지로 이렇게 꼼꼼하게 싸주셔서, 예, 제가 빠름빠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제가 다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고요. 요 지금 립스틱은, 11개월 됐어요. 그리고, 멕시코 야생 마리아 이제 두 번째로 할 친구는 3월에, 작년 3월에 이렇게 화분갈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친구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 야생 마리아, 예, 언박싱 합니다. 예, 굉장히 꼼꼼하게 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러시죠. 그리고 빠름빠름으로 하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니까 신기했습니다. 예, 성의껏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 제가 풀르기도 전에, 예, 가슴이 뛰었습니다. 색감도 예뻤고요. 굉장히 다져진 친구예요. 2019년 3월 5일로 이렇게, 요거 명찰이 써서 왔거든요. 그것까지 다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오래 묵은 친구니까 잘 키우라는 의미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 매니아분 감사드려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하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 화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해줘야 될것 같아서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난성을 좀 깔아놨고요. 그 다육홀리님께서 아침에 방송을 일찍 하셔서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요즘 꼭그 창에 계속 마음에 이끌려서 그랬더니 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입금 바로 시켜달라 그러시고 처음 제가 전화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매니아분께서.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된 거죠.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된 겁니다. 또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이렇게 멋있는 창을, 립스틱을 제가 아주 좋은 가격에 품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예. 너무 예쁘네요. 그죠? 화분이랑 잘 어울리죠? 한쪽에 좀 비켜놓고요. 예, 립스틱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예요. 얼마나 쌀쌀한지 막 입장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꽃대도 아마 이렇게 꽃대 놨는데 꽃대를 그대로 심어줄게요. 중심을 잡고요. 잡아가면서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와 립스틱 화분갈이를 끝냈습니다. 예, 어떻게 예쁜가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